백두는 여태 소식 없지? 네. 내 네 얘기 듣고 며칠 고심해봤다. 내가 죽어도 냉면집은 열어야 하고 누가 해도 해야 하는 거. 그래,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다. 분점이고 본점이고 맡아 해봐. 감사합니다, 아버님. 다만 육수 비법은 백두한테 알려줄 거다. 아버님, 그 사람은 이미 두 번이나 포기한 사람입니다. 그때랑은 다르지. 이제 지 살 길이 이거밖에 더 있어? 너무하시네요. 며느리인 저는 자식도 아닌가요? 너무 섭섭해하지 마. 어느 식당에 가봐도 밑으로 내려가지 옆으로 세는 법은 없다.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남편이나 마누라한테는 절대 내주는 법 없어. 백두가 불어라를 잊는다면 내 내라도 당장 육수실을 데려가마. 그러니 욕심 나면 백두부터 찾아봐. 이만 나가보겠습니다. 말씀 잘 나누셨어요?